다음 뉴스 바로 전하겠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대한항공이 영업이익 2,383억 원을 달성하며 선방했습니다. 항공 여행 수요가 급감한 가운데 자산 매각과 유상 증자 등 자구 노력, 항공 화물 강화 전략과 함께 전사적인 생산성 향상, 비용 절감 노력 등이 어우러져 가능했다는 분석입니다. 역의 공급 감소와 유가 하락에 따라 연료 소모량과 항공유 비율이 낮아진 추세도 흑자 실현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운항 감소로 시설 이용료 등 관련 비용이 함께 줄었고 직원 순환 휴업으로 인건비도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에 화물기 가동률을 높이고 유휴 여객기를 적극 활용하는 전략을 토대로 화물 매출은 4조 2,507억 원을 기록하며 2019년에 2조 5,575억 원과 비교해 66%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진단 키트와 자동차 부품의 수요가 증가했고 일부 해운 수송 수요가 항공 수송으로 몰린 덕분입니다. 글로벌 항공사 중에서도 돋보이는 실적이라는 평가입니다. 국제항공운송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국제 여객 수송 실적은 전년 대비 75.6% 감소했습니다. 국제 화물 수송 실적은 11.8% 줄었습니다. 특히 델타항공과 아메리칸항공, 유나이티드항공 등 최근 실적을 발표한 미국 항공사들의 경우 정부로부터 수십조 원 규모 자금을 지원받았지만 적자를 면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전망은 외항서와 화물 수송 경쟁이 치열해지고 여객 회복 속도도 더뎌 낙관적이지는 않습니다. IATA는 올해 여객 수요가 2019년 대비 50%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물 수요는 2019년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과의 인수 합병 성공 여부와 코로나19 백신 수송, 시장 선점 등이 실적을 좌우할 전망입니다. 이정현 나이스 신용평가 책임연구원도 최근 보고서에서 지난해 하반기 이후 다소 항공사들이 여객기를 통한 화물 운송을 재개하면서 국내 대형 항공사의 화물 부분 이익 규모가 점차 감소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대한항공은 불확실한 여건 속에 지난해에 이어 자구 노력에 의한 위기 극복과 체질 개선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먼저 오는 3월 예정된 3조 3천억 원 규모 유상 증자를 성공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자본을 확충해 유동성을 확보하고 아시아나 항공 통합을 위한 PMI도 차질 없이 추진합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직원 순환 휴업은 지속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백신 수송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올해 2분기부터 백신 수송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계획이라고 대한항공 측은 설명했습니다. 국민의 소리TV 임채환 기자였습니다.